안녕하세요. 홍디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올해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이놈의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휴, 정말 마스크하고 다니기도 힘드네요. 자, 새해 첫 소개시켜드릴 제가 어제까지는 아주 재미나게 놀다 왔습니다. 자, 처음 소개시켜드릴 지금 이 스피커는 피플, 지금 피플이에요. 피플 시리즈. 자, 피플 시리즈의 지금 넘버가 피플 8이 되겠죠? 피플 7까지 내보냈으니까. 피플 8, 피플 8번입니다. 피플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가성비예요. 그러니까 외장은 지금 자작나무 합판으로 지금 저희가 제조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북셀프 타입으로 아무나 편하게 음악 들으실 수 있는, 물론 외장은 뭐 아주 대단한 치장을 하진 않습니다. 요거보다는 더 이뻐요. 이건 샘플이니까. 저희가 요번에 그 기기를 아주 좋은 기기를 들여서 아주 더 퀄리티 있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실질적인 금액으로 가지고 있는 유닛으로 피플스럽게 만들게 되게 될 거예요. 피플 6가 지금 가격 측정을 지금 60만 원대 초반입니다. 자, 트위터는 스캔스피, 지금 우퍼는 지금 이 하이비 우퍼예요. 사운드 포럼에서 보유하고 있던, 마르치님이 이 특주 때 가끔 사용했던 유닛이에요, 우퍼가. 소리가 어떠냐면, 우퍼 지금 생긴 게 지금 앞으로 뒤로 약간 물렀죠.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약간 뒤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또좀 독특하고 재미난 소리가 납니다. 이두 조합인데요. 지금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튜닝 중입니다. 자, 마루심이 저한테 연휴 때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를 만들어 놓고 피플을 하나 완성을 시켰다고. 오, 그래서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피플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피플 스피커가 만들고 싶대고 해서 피플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아주 지 맘대로입니다. 자, 아무튼 근데 소리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소리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피플은 이런 음악들이 많이 잘 나오는 스피커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야 피플하고 어울리죠. 이 음악 틀자마자 우리 이사님이 옛날에 너무 좋아했던 노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그만 게 아주 베이스가. 응답하라 1998이었나? 그 드라마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납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곧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 상에서 피플을 이런 음악들, 피플 이름대로 이런 음악들 잘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음악만 잘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 피플이 클래식이면 몸에 안 나옵니까? 노노노노노 기본이죠. 자, 그 대신 요런 음악에 더 이런 감성에 맞게 튜닝이 되겠죠. 솔직히 집에서 음악을 거의 뭐 잡식성으로 듣는 분들 많죠. 잡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음악을 듣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요도 많이 듣고요. 특히 이 지나간 추억의 가요들 많이 듣죠. 아무튼 잘 튜닝해서 또 공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 후 다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